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신저가 온다 책을 저술한 박현근이라고 하고요. 지금 메신저를 돕는 메신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신저란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누구나 이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식과 경험이라는 거는 진짜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경험이든지 상관이 없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 되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성공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고요. 또 네. 내가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패하지 않게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지식이든 어떤 경험이든 네.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뭐 대학교를 나오지 않든 네. 뭐 혹은 내가 뭐 작가님도 그렇습니다. 뭐 배달 일을 하든 네, 네. 어떤 뭐 직업에 어떤 일을 심지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내가 살아온 그 경험은 사실 네.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제가 이제 어떤 강사라는 꿈을 갖고 네. 이제 책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책에서 얻었던 거, 또 저는 네.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자기 개발 강의에서 배웠던 거 네.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제가 근데 사실 뭐 작가님 인터넷에서 많이 보긴 했습니다. 네. 작가님 그 살아오신 그 스토리가 너무 이제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번 뭐 책에 적힌 걸 한번 네. 보면은 고등학교 중퇴. 네. 그건 졸업을 안 하신 건가요? 네. 아, 고등학교 중퇴 배달부 생활을 네.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 강의 들으려고 줌도 접속하고 많이 네. 강의도 실제로 강남에서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직업반이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네. 한 번만 학교를 가고 네. 평일에는 이제 기술을 배우는데 이제 가게 됐어요. 네. 그때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직업반이라고 그래서 이제 좀 취업을 먼저 하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생각을 먼저 하고 네. 이제 일주일만 학교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로 가다 보니까 이제 준비물을 안 챙겨갔죠. 네. 몰라가지고 그때 네. 선생님이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병신 새끼, 빼트공 같은 새끼 이것도 안 챙겨왔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직업반을 약간 문제야. 그쵸, 편견, 네, 약간 그런 강했죠, 편견이 되게. 있다 보니까 네. 또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네. 좀 선생님이 좀 굉장히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좀 되게 섭섭하고 되게 속상해가지고 또 이제 반 친구들 막 병신 새끼, 빼트공 새끼 막 같이 욕하니까 네, 네, 네. 좀 빼트공 같이 생겼나요? 그때는 더 좀 키도 작고 네. 더 야위어가지고 네. 막 이렇게 놀리니까 그때 좀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등지고 나왔죠. 그러면은 그 사건 때문에 그냥 뭐 특별한 뭐 갈등도 없었는데 그럼 이제 약간 기분이 상하셔가지고 나 이제 학교 그만두겠다 하신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이 다투시고 하다 보니까 네. 좀 빨리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진 기술도 없다 보니까 네네.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냥 빨리 세상에 나와서 돈을 빨리 벌자. 아. 그리고 제 계획은 1년 돈을 벌어서 네. 기숙학원에 가려고 했어요. 네. 공부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숙학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가자. 아. 좀 그런 플랜을 가지고 나오긴 했죠. 아. 그러면 뭐, 그럼 그 당시 이제 그만둔다고 결심을 하셨을 때 일단 부모님의 반대는 없으셨어요? 그럼? 아, 부모님 몰래 이제 학교를 나왔죠. 몰래 부모님 상의도 네. 안 하시고. 네, 네. 그냥... 그럼 이제 뭐, 친구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나 그만둔다고. 아,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막 때리더라고요. 왜, 선생님이 네. 이제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네, 네. 그래서 막 경찰 부르고 했었는데. 아, 네. 막 진짜 사실 학교에 대한 미련은 없었어요. 빨리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부모님은 이제 거의 한 3주, 한 달 뒤에 이제 알게 되셨죠. 교복 입고 이제 아침에 학교 간다고 해서 나왔다가 아, 나오고. 예. 옷 갈아입고 이제 배달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 당시에 뭐 담임 선생님도 아니면은 뭐 좀 아껴주시는 선생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네. 뭐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때 막 제가 네. 좋아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네, 네, 네. 선생님도 막 이렇게 막 연락 주시고 막 네. 학교 다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네.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계속 해주셨는데 네. 그 이미 마음이 떠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졸업까지 며칠 남겨주시고 아, 그 학기 초였어요. 그때 아, 한 3월달, 4월달, 아, 3월달쯤이었어요. 이제 네. 1년 남기고 네, 딱 이제 1년 남기고 그럼 이제 그렇게 딱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퇴를 딱 하셨어요. 근데 막막하잖아요. 네. 당장 뭘 하신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집 앞에 네. 이제 집에 가다 보니까 초봉 배달원 구함 초봉 80만 원 이렇게 해서 중국집 네. 전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 네. 저희 집 바로 앞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봄방학 때 이제 오토바이를 좋아해가지고 네. 그때 오토바이 면허 따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중국집에서 일을 바로 하기 시작한 거죠. 학교 나오자마자. 그럼 이제 사실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한 일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배달부 생활 몇 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여기
또 써놨는데 네. 뭐 처음에 중국집부터 시작해서 뭐 냉면 배달 또 네. 돈이 안 되니까 밤에 우유 배달 네. 뭐 하루에 알바를 3개 4개씩 했었어요. 네. 뭐 치과 바닥 청소 뭐 계단 청소 네.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딱 1년만 돈을 벌어서 네.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돈이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9살 때부터 이제 29살 때까지 10년을 하신 네, 거예요? 네 10년 동안 네. 배달하고 청소하면서 살았죠. 아, 그러면 10년 동안 그 일을 하셨으면은 더 그 상황이 익숙하고 그 일을 계속하기가 지속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결단을 내리시고 그만두신 거예요? 아, 29살 때 네. 이제 딱 19살 때 학교 그만두고 29살 때까지 뭐 배달하고 청소하면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29살 때 그 신사동에 있는 이제 도시락집에서 배달했었는데 네. 딱 배달 갔는데 늦게 왔다 이분이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야, 이 새끼야. 지금 네.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거야. 하면서 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막 최대한 빨리 간다고 갔는데 네, 막 욕을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그쵸.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아씨 드시시면 그냥 가져갈게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뭐 이 새끼 어린놈의 새끼 하면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네. 29살 때 네. 네. 그때 막 터지고 막 네. 아 진짜 막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네. 막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막 네. 그래서 강남 경찰서 이제 경찰차 타고 같이 갔어요. 네. 근데 경찰서에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냥 아들 같아서 그랬다고. 네. 근데 너무 살아온 것도 후회가 되고 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네. 좀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진짜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네.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던 책 한 권이 있거든요. 네. 강남역에서 네. 그게 이제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고 아, 네네. 엄청 유명하죠. 네, 이지성 네. 작가의 그 책을 네. 시작으로 해서 네. 그래 나 좀 인생 한번 바꿔보자.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책 읽다가 죽자 그런 네. 목표가 생겼어요. 계속 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뒤에 추천 도서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네네. 뭐 100일 33권 독서, 네. 뭐 1년 365권 독서, 뭐 네. 이런 그 하루에 한 권씩 책 읽는 뭐 그런 추천 도서 리스트를 다 사가지고 네. 중고로 사서 이제 읽기 시작했죠. 네.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러니까 어릴 때 사실 꿈은 이제 수학 선생님이 꿈이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책을 읽고 이제 자기개발 강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네. 뭐 무료, 저가, 뭐 그런 소모임 막 이런 데 막 네. 찾아다니면서 강사님들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쵸, 나는 네. 이제 막 배달원이고 막 되게 지저분한데 네. 막 강사님 정장 입고 막 멋있게 강의하는 모습 보면서 네. 꿈을 썼죠. 종이 위에. 전국을 다니는 강사가 되겠다. 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네.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전국을 다니는 강사가 될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는 강사가 될 거예요. 네. 사람들이 되게 응원하고 지지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친구들은 막 꿈깨 병신아 막 욕하고 하는데 거기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이 더 응원해 주고 지지를 많이 해 주셨죠. 29살 때 네. 그렇게 이제 말하고 다니셨던 거죠? 네네. 그때가 이제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그럼 배달 일을 하시면서 그 강의를 찾아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평일에는 이제 배달하고 네. 네. 주말에 네.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 때 네, 네. 그리고 일이 끝나면 항상 그 서점에 갔어요. 책 보고. 네, 네, 항상 서점에 갔어요. 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네. 책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생활을 강연도 듣고 책도 읽고 어느 정도 하신 뒤에 이제 배달 일까지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아,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012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네네. 2015년까지는 네. 이제 사실 강의를 한다고 바로 뭐 수입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 내가 강의한다고 했는데 뭐 누가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쵸. 그래서 계속 이제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배달이랑 네. 어떤 그런 모임들 강의들을 네. 계속 이제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2015년까지 제가 첫 목표 금액이 네. 월 200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만 벌면은 강의를 통해서 그럼 네. 내가 이제 전적으로 뛰어들겠다 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니까 네. 전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었죠. 네. 그럼 이게 15년부터 강의를 개설하셨다는 아 강의는 2012년부터 바로 했었어요. 12년부터 바로? 네네. 그럼 이제 12년부터 바로 하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셨던 건 어떤 강의였어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습관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멘토이신 네. 그 코치님도 이제 네. 습관 교육센터라는 걸 운영하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서 이제 습관 코칭 센터라고 아, 네. 이렇게 명함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헤비 코칭 센터에서 HCC 네. 이렇게 명함만 만들어가지고 네. 명함, 연락처, 이메일만 만들어서 네. 그냥 블로그에다 이렇게 쓰고 그분한테 받은 강의 자료를 통해서 이제 습관을 사람들의 성공 습관 만들어드립니다. 뭐 실패 습관 고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습관에 대한 강의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제일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기록하는 거 독서 습관, 메모 습관 이게 좋아해서 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네. 이제 메모 습관 혹시 에버노트라고 하세요? 아, 알죠, 알죠. 네, 그래서 에버노트 이제 제 생각이 컴퓨터 학원은 많은데 왜 스마트폰 학원이 없지?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1대1로 만 원 받고 3시간씩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3시간씩요? 네, 만 원 받고? 네. 네. 처음에 이제 돈 받는 게 죄송하더라고요. 네. 내가 뭐라고 돈을 받지? 네네. 그래서 이제 커피 사드리고 찾아가서 알려드리고 집에도 찾아가고 회사에도 찾아가고 뭐 사장님들 사무실에도 찾아가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으니까 계속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아, 네. 그럼, 아 그러면은 뭐 만 원 받아서 커피 사주고 하면은 3시간... 처음에는 사실 네. 이제 제가 뭐 아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경험을 네. 쌓으려고 성공 경험을 쌓으려고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책 제목이 메신저가 온다는 책이잖아요. 이 메신저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메신저란 네. 사실 이제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었는데 네.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메신저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신저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메신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 네. 그걸 사람들이 나눠줘요. 근데 네. 돈을 못 받고 나눠주는 그쵸, 경우를 그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튜브도 네. 뭐 구독자가 10만 명인데 네. 이게 뭐 다른 추가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 광고료 조금 네.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노동에 대비해서 네. 돈을 못 버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도우려고 네. 그 지식과 경험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네. 그걸 통해서 돈 버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처음 소개해 주실 때 메신저를 돕는 메신저. 네네네. 아. 그러니까 처음 이제 네. 이미 잘하시는 분들은 네. 뭐 잘하시니까 저는 네. 이제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 초보 메신저 분들을 사실 이제 초보가 왕초보를 더 잘 가르쳐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는 사실 조금 너무 이제 수준이 높다 보니까 네, 저는 좀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 네. 제가 이제 10년 동안 메신저 사업을 하면서. 네. 너무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네네. 너무 시간도 많이 걸렸고 네네. 뭐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쉽게 시작하실 수 있게끔 좀 많이 돕고 있습니다. 제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한 사람들 따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따라하신 건가요? 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제가 이제 자기개발 서적만 읽거든요. 성공하고 싶었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책들을 읽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네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네. 독서 습관, 메모 습관, 운동 습관, 새벽 기상 네네. 이렇게 네 가지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발자취를 남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습관이 있고 네.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성공의 습관만 계속 저의 습관으로 가져오려고 계속 따라하기 시작했죠. 아, 그 이제 어느 정도로 따라하신 거예요? 우선은 책을 읽을 때 제가 네. 이따 책도 다 가져왔는데 네네. 책을 우선은 되게 지저분하게 읽어요. 아, 책을 줄줄 치고 네. 메모도 하는 거죠. 네네, 책을 지저분하게 읽고 그리고 네. 끊임없이 메모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거 보면은 무조건 따라해요. 그러니까 따라하기로 성공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이미 성공한 그 방법.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그 원인대로 똑같이 따르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저는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따라해요. 네. 벤치마킹 네네네 맞아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만 원으로 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계산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뭐 자리값 내 시간, 시급이 또 최저시급 만 원 아니겠습니까? 3시간에 3만 원 최소 받아야 네. 본전인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단지 만 원 받고 3시간 봐준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걸 내가 경험을 쌓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네. 어떤 큰 어떤 돈보다도 네. 우선은 내가 성공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선생님이 꿈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분이 네. 또 이 에버노트를 통해서 또 습관이 변화되고 네. 그분이 좋아하신 걸 보면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만 원을 받고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네. 만 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싸다고 꼭 듣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만 원짜리 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료로 할 때는 사실 네. 약속 제가 만 원을 받았던 게 무료로 네. 하다 보니까 네. 당일날 캔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아, 네. 근데 만 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 원을 미리 결제를 받고 나니까 네. 이제 취소가 아무래도 적었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 네. 저도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 항상 비용을 받아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네. 돈 받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는 건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알려주는데 돈 받는 건 되게 부담스럽게 여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 원으로 네. 이제 1로 시작한다 해서 1대1로 시작하고 네. 만 원을 받고 시작하고 네. 그렇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만 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원래는 안 받고 있었는데 자꾸 노쇼 많이 하니까 네네, 맞아요.
그냥 이제 만 원을 그냥 약속. 예약금으로 걸어놓고 그쵸. 이거는 그냥 내가 원래 안 받을 거라 했으니까 커피나 사주자 커피 사드리자 이런 거죠? 네네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한 거죠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뭐 만 원짜리 강의 그러니까 무료 포함해서 네. 만 원짜리 강의를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네.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거의 네.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몇 네. 개월 동안 하셨어요? 거의 1년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네.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1년 정도는 네. 이제 2012년부터 해서 네. 한 1년 정도는 거의 매주. 근데 사실 사람이 온 날보다 사실 안 온 날이 더 많았죠.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네. 근데 2015년부터는 이제 비용도 이제 네. 올리고 네. 비용도 올렸는데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15년부터 제가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네. 전국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다가 대구에서 강의합니다 하니까 네. 그걸 보고 또 신청해 주시고 네. 부산에서 강의합니다 하니까 또 그거 보고 신청해 주시고 해가지고 네. 또 처음 들었던 분들 또 소개해 주시고 해서 이제 강의들이 좀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지방에 가시면서 이제 뭐 차비도 들고 뭐 숙박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때부터 조금 이제 만 원에서 벗어나서 그때는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2015년에는. 네네. 그럼 이제 10만 원 하실 때는 잘 되셨나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실 인원이 네. 많진 않았죠. 뭐 다섯 네. 명, 10명. 네. 근데도 이제 뭐 차비 정도 나오.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제 어떤 계산보다는 네. 그냥 내가 알려주려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강의할 때마다 계속 마이너스면 못했겠지만 네. 약간 또이또이.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차비랑 또 숙박비 네. 밥값 정도만 나오면은 그냥 네. 간다. 그래서 인원이 뭐 3명일 때도 있었고 5명일 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네네. 전국을 다니는 강사가 되면은 네. 내가 사람들도 만나고 그쵸, 그쵸. 또 이제 그런 어떤 뭐 제주도 가서 강의 한번 하면 한 100만 원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뭐 한 3, 4일 또 제주도 그쵸. 구경하고 그냥 네네.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 네. 이제 그렇게 이제 10만 원씩 그 10만 원은 왜 10만 원 하셨던 거예요? 아, 처음에 이제 비용을 네. 조금씩 올렸던 거예요. 네. 그게 만 원 받다가 네. 이제 3만 원 받다가 네. 5만 원 받다가 10만 원 네. 이렇게 계속 비용을 계속 올려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도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네. 이제 계속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가님처럼 살기를 꿈꿀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뭐 1인 기업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게 아, 이거 과연 사람 돈 낼까? 어떻게 이걸로 돈 벌지? 이 수익 창출에 대한 그 궁금증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만약에 작가님을 어떤 이제 초보 1인 기업가가 찾아와가지고 아 저도 작가님처럼 강의하면서 돈 벌고 싶습니다. 하면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이 메신저 사업을 시작하면은 네.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되게 조급해지고 지치는 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 네. 한번 쭉 적어보는 거.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무료로 저는 무조건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그러니까 네. 무료를 계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한 달에서 두 달은 이제 성공 경험, 그러니까 성과를 내보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의 성공 경험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나의 수강생의 성공 경험이 있어요. 네네. 근데 더 중요한 게 나의 수강생을 변화시키는 그 성공 경험. 그럼 그걸 통해서 뭐 후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모집할 그쵸. 수가 있거든요. 네. 변화 사례를. 네. 비포 애프터. 네. 그래서 성공 경험을 쌓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무료로 이렇게 해봐라. 네. 그러면 이제 하시는 분들도 좀 부담이 덜 하시거든요.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러면서 나를 알려나가는 거죠. 네. 네네. 그럼 나를 알린다는 게, 뭐 어떻게, 보통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거. 그쵸? 돈 들여서. 네네. 근데 처음에 내가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건데, 인스타그램 광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광고비 지금도 거의 광고비를 거의 안 쓰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키워드 광고나 인스타그램 네. 광고를 사실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블로그예요, 사실. 제일 블로그. 메인은 블로그고, 네. 블로그, 유튜브, 저는 SNS 채널 한 15개 정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 군데 올린 거를 그냥 다 공유하는 거예요. 뭐 영상 하나 찍으면 네. 유튜브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네.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네. 여러 가지 채널에다가,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네. 원소스 멀티 유즈를 네.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SNS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네. 저는 좀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사실 뭐 광고하거나 이런 거는. 그럼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블로그인데, 블로그 보통 이제 초보분들은 뭐 하루 뭐 방문자 수 뭐 10명, 그쵸? 13명 이러는데.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사람들 오겠냐 이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일일 리포스팅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않는 거.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는 1년에서 3년 정도 메신저 사업을 하는데 네. 이제 시간을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꾸준하게 하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구독자 이렇게 몇만 명 되시지 않으셨잖아요. 네. 계속 하다 보니까 구독자 그쵸. 늘어나셨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거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저는 브랜딩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꾸준하게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정리해서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뭐 구독자 뭐 이유 서로 이유 별로 없었죠. 네, 그쵸,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읽었던 책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네네. 배웠던 강의들 네. 제가 활동했던 것들을 계속 정리해서 올리다 보니까 네.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때 이제 배달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고 싶다고 오고 싶다고 이렇게 댓글들이 응원의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뭐 블로그 내가 방문자 수가 몇 명 정도 돼야지 그래도 좀 무료로 하더라도 좀 사람들이 좀 반응이 좀 있나요? 방문자 수 사실 네. 네. 이제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네. 사실 방문자 수가 그 이웃이 너무 없잖아요. 네, 서로 그쵸. 이웃이 그래서. 네. 다른 데 가서 이제 서류 이제 100명씩 추가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네, 네. 그래서 서류 100명씩 추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자기 개발에 관심이, 유명한 블로그가 있어요. 네, 네. 그럼 거기에 뭐 좋아요나 이렇게 눌렀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서류 추가를 했죠.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네, 네. 페이스북도 이제 그렇게 해서 친구로 5,000명까지 만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네. 나에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에 이미 강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웃들에게 요청을 해서 친구를 맺는 거 그리고 거기 가서 댓글도 달고 이런 것들 그런 네. 작업들을 이제 얼마 동안 하시니까 좀 이제 점프업이 되시던가요? 그게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년이요? 네네 그게 제가 사실 전적으로 했던 거는 2015년부터고 네. 제가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했던 2015년이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그냥 뭐 그냥 책 읽는 거 조금 올리고 네. 뭐 네. 일주일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올리고 했는데 네.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적으로 제가 그때 블로그 1대1 코칭을 듣고 네네. 아 블로그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5년에 그래서 작가님 강의 들으신 거죠? 제가 이제 배운 예, 거죠 예, 배운 코칭을 예, 배웠죠 예, 예. 그래서 아 이제 블로그가 답이구나 네. 근데 문의 온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다 블로그로 그전에는 페이스북이나 소모임 어플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페이스북이나 소모임 어플은 잘 사용 안 하는데 네. 대한민국 안 그래도 네이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블로그에다가 제가 에버노트에 대한 글들 계속 쓰니까 다 상위 노출돼 있어요. 첫 페이지에 거의 다 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막 하루에 10통, 20통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네. 그거 에버노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 상담 해드리고 네. 그때는 이제 줌이 없어가지고 네. 원격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이제 30분 먼저 해드리고 네. 네. 그다음에 관심 있으면 찾아가서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이제 200만 원이 됐을 때 내가 배달 일을 그만두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 이제 10만 원씩 이제 그 강의비를 받으시고 200만 원이 넘으신 건가요? 아 처음에 그때는 뭐 5만 원 다 합쳐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다 10만 원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네. 강의를 처음에 에버노트만 했지만 나중에는 뭐 구글 앱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이제 구글에 유용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 다 뭐 처음에는 저는 무조건 만 원, 네. 그 다음에 이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올려나갔던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소득이 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정비례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예요, 약간 이런 거 같아요. 네. 네네. 아, 이런 거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약간 올라갔다가 네.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결국에는 우상향?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이 번 달도 있고 좀 적게 번 달도 그쵸, 있는데 그쵸. 이 그래프의 전체 추세를 보니까 네네. 우상향을 하더라. 네네네.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아, 나 이제 진짜 이 메신저로 해서 나 그래도 이제 남들만큼 버는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처음 이제 15년 그 배달을 그만두시고 나서부터 네. 언제 되셨어요? 그 느낌이 제가 드셨어요? 2016년 12월에 처음으로 월천을 찍었거든요. 오, 제 네네. 이제 목표가 월천이었어요. 네네네.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은 네. 1대1 코칭을 이제 매일 무료로 하고 있는데 네. 10명 중에 9분은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라면 월 1000이지 하고서 그쵸, 이제 예, 그렇죠. 월 1000만 원을 이제 목표로 해놓고. 네. 근데 진짜 막 500만 원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네. 이게 1000만 원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강의 콘텐츠 그 뭐 30만 원짜리 강의들도 만들고. 네. 그러니까 고가의 강의를 많이 해야지 사실은 수익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인지도가 없으니까 저가의 강의만 하다가 네. 이제 핑크펭귄이라는 책을 읽고 네, 네. 저가, 중가, 고가, 그다음에 이제 초고가 네. 뭐 이런 이제 구성하는 게 있거든요. 네.
다시 정리하면 무료, 네. 저가, 중가, 네. 고가, 초고가. 네. 이래서 이제 핑크펭귄 책을 읽고 이제 억대 연봉이 됐는데 네. 그 책에 있는 것들 그대로 좀 많이 따라했어요. 벤치마킹.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햄버거만 먹고 싶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쵸. 스테이크를 먹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쵸, 뭐 그쵸. 일반 룸에 무호사람이 있고 스위트 룸에 무호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가의 강의들도 개설해서 하면서 월천이 네. 이제 되었죠. 그 월천 딱 처음 첫 달을 보셨을 때 처음 받은 월천이 딱 찍혔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때? 아 그때 진짜 네.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네.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아, 이제 그때는 다 오프라인 강의 위주로만 네. 하다가 2016년도에 네. 그때는 온라인으로 안 했었거든요. 네. 제가 2018년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때는 뭐 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네. 강의 영상들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월 천, 2천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1,000만 원을 벌려면 진짜 몸빵이죠. 그쵸, 내가 그쵸. 시간과 진짜 밥도 한 끼도 안 먹고 네, 시급이죠, 시급. 네, 그러니까 네. 거의 잠도 못 자고 네. 매일 하루에 막 전국 다니면서 3탕, 4탕씩 강의해야 1,000만 원을 벌었다면 네. 네, 2018년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어서 네. 딱 10개만 팔렸으면 좋겠다 하루에 그렇게 하고 찍었는데 막 하루에 100개씩 판매가 되는 거예요. 만 원에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네, 대박이다. 그다음에 그걸 또 묶어서 이제 100만 원에 또 평생 회원 제도라고 해서 네. 100만 원에 이렇게 또 패키지 상품 만들어서 또 판매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그 첫 달을 처음에 딱 1,000만 원 찍으시고 아까 이제 우리가 둘째 날짜 하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 다음 달은 수입이 어떠셨어요? 아, 그 다음 달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게 이제 바인더라고 해서 네. 이제 시간 관리 강의거든요. 그게 보통 연말 연초에 많아서 네. 12월, 1월, 2월까지는 1,000만 원씩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월 지나고부터는 조금 줄었다가 네. 또 이제 영상 판매하면서 또 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수입이 네. 안정적이진 않아요. 네. 제가 최대 매출 많이 했었을 때가 네. 2020년도 8월, 8월이랑 네. 이제 10월에 월 8,000씩 찍었거든요. 8,000이요? 네. 월 8,000?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매출이 많을 때도 있지만 사실 네. 뭐 매출이 없을 때는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500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니까 저도 직원이 따로 있고 뭐 어떤 네.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네. 혼자서 제가 조금 아 이 달은 좀 쉬어야 되겠다. 네네. 지금 이번 달은 좀 쉬고 있는데 네네. 뭐 내가 쉬어야 되겠다 하면은 조금 많이 내려놓고 여행도 다니고 뭐 해외도 12월에 이제 태국에 2주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 제가 조금 달려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열심히 하고 또 쉬고 싶을 때는 좀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월 8천 대단하신데요. 그럼 월 8천 이제 진짜 모든 사람들의 약간 원업인데 만약에 작가님이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이러면은 이 메신저 사업을 처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블로그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블로그부터. 저는 2012년부터 이제 메신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네. 이런 블로그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네. 소모임이나 페이스북에다가 막 올렸었거든요. 네. 막 그때 막 밴드 막 처음에 밴드 막 여러 개 만들고 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사업을 해보면서 10년 동안 해보면서 제일 효과를 많이 봤던 거는 네. 블로그예요. 그래서 무조건 블로그부터 할 거고 그다음에 2016년부터 이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저도 자기개발 강의를 하는 거니까 네.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다른 강의들을 듣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2012년 돌아간다면 무조건 블로그랑 독서 모임 이것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독서 모임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천차만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트레바리는 29만 원 뭐 세 달에. 근데 이제 어떤 독서 모임은 자기 먹을 커피값만 들고 와서 참여하는 독서 모임 있잖아요. 네네. 뭐 작가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독서 모임 어떤 형태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평생 멤버십이라고 네. 이제 평생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들 대상으로만 우선은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독서 모임 했을 때는 회당 만 원 정도 하고 이제 매주 할 때도 있었고요. 네네. 사실 독서 모임 매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지금은 사실 오프라인으로 모이기가 힘드니까 네네.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네. 지금 조만간 이제 조금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오프라인으로 네. 다시 독서 모임을 하려고 소그룹으로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랑 그쵸. 온라인으로 하는 건 진짜 한계가 다르죠. 있거든요. 다르죠. 예. 아무리 좋더라도 온라인이 네. 편하더라도 네. 오프라인에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 그쵸. 그 교감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쵸. 저는 좀 오프라인 모임이 사실 최고인 것 같고요. 비용은 회당 그냥 만 원 받았어요. 그냥 장소비, 뭐 커피 비용 이렇게 해서 만 원 정도. 그러면은 작가님 입장에서 그 독서 모임을 평생 회원 제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인 거죠? 아, 그 평생 회원은 이제 평생에서 300만 원인데요. 평생 300만 원이요? 네네네. 그 내가 300만 원 한번 내면은 죽을 때까지 독서 모임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 지금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좀 유동적이긴 한데 네. 지금 평생회원 멤버는 300명 정도 되시고요. 네. 회원 그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10명에서 15명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작가님의 이제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뭐 작가님 뭐 경력이 이제 고등학교 중퇴인데 뭐 곧 배달부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배달일을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가르치는 일은 진짜 학벌이 좋고 좋은 데 나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작가님이 월 8천만 원까지 벌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당연히 아, 나도 당장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내가 지금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걸 먼저 해야지 정해야 되는 건지 뭐 시작을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네. 사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간절함인 것 같아요. 네. 네, 간절함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내 고객이 누구인가. 네. 그러니까 고객의 불편 속에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 나한테 돈을 써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지갑이 열리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꾸준한 콘텐츠 발행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작업. 네. 그러니까 내 삶을 먼저 정리해 보는 거. 네. 저는 인생 연역표라고 해서 네. 한 살 때부터 저는 이제 39인데 네. 엑셀에다가 1부터 39, 전 84년생이거든요. 그럼 84, 네. 85 이렇게 엑셀에다 쭉 해놓은 다음에 네. 연도별로 사건 사고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내가 어떤 성공의 경험, 실패의 네. 경험, 내가 성공해 봤던 거 100가지, 실패해 봤던 거 100가지, 네. 나의 장점 100가지 네. 이런 식으로 나를 먼저 아는 거. 네. 그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거예요. 내가 모르면은 배워서 남주자.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면은 저는 뭐 해외가 됐던 네. 뭐 전국 어디가 됐던 배울 데가 있으면 무조건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배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떼다 파는 거죠. 소상공인처럼 그 소매인처럼 네. 그러니까. 그니까 처음부터 다 뭐 제가 알아가지고 뭐 책을 쓰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책에서 배웠던 거, 강의에서 네. 들었던 거를 네. 저의 경험과 녹여내서 네. 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메신저는 배우기를 즐겨야 되고 또 네. 나눠주기를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배워서 남주자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아니 그게 이제 뭐 블로그에 컨텐츠를 뭐 꾸준히 발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 나는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죠 그럼? 네. 많은 분들이 진짜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예.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추천하는 거는 네. 독서예요. 네. 근데 사실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지 또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여기 책에다가 추천도서 리스트 이렇게 네. 씨앗도서 네. 추천도서 리스트를 넣어놨는데 네. 제가 수익 내는데 제일 도움이 됐던 책들 처음부터 네. 읽었던 책들을 해놨고 네. 우선은 내가 정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책부터 먼저 샀으면 좋겠어요. 네. 1번은 독서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저기 추천도서 리스트에 있는 책들을 쭉 읽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걸로 좀 해보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방향을 잡았던 게 독서였거든요. 네. 네. 제가 배달원에서 강사가 됐던 게 처음에 네. 정말 죽고 싶었지만 내가 책 읽다 죽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네. 그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그 책을 시작하고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어? 이거 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은 책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네. 책 속에 진짜 돈이 다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메신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메신저로 살면서 사실 이제 수많은 메신저들이 있잖아요. 좋은 메신저라면 좋은 메신저라는 건 어떤 메신저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메신저란 저는 네. 인풋과 아웃풋이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거. 그러니까 네. 압도적인 인풋, 압도적인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이 많아야지 컵에 물이 차야 넘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처럼 먼저는 인풋이 선행돼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내가 뭘 이 나이 먹고 뭘 배워, 뭘 더 네. 배워, 그만 네. 좀 배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등한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뭐 해외나 이렇게 세미나들 가서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이 더 배워요. 그러니까 더 벌고 싶으면 더 배워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더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인풋,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나눠주는 거, 아웃풋. 네. 아웃풋이 있어야지 이게 비워진단 말이에요. 네. 내가 알려줄수록 내가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네네. 그럼 또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배우는 메신저가 좋은 메신저다. 그쵸. 배우고 네. 또 나눠주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또 배우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개발 강의 뭐 유튜브 계속 보기만 하고 네. 실행은 안 해요. 책도 맨날 사서 읽기만 하고
모임을 만들던 강의를 하던 네. 블로그에 글을 쓰던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가듯이 네. 계속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탈이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이 선순환. 그 선순환을 잘 만드는 메신저가 좋은 메신저다. 네네. 네. 이제 목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목액이라는 게 그 사실은 이제 일반 초보 메신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많으면 많아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작가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사실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는 네.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처음에 네. 어떤 내가 스킬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컨텐츠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는데 네. 많은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 많이 오면 좋다고 생각한데 많이 오면 더 많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어떤 기반을 다지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잘 돼버리면 사람들이 네. 이 힘든 시간을 견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입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오는 게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사람이 많이 오면요. 네. 오히려 부담만 되고 그리고 이게 자기계발 시장을 한 달 건너면 다 알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소문이 나버리면은 네. 더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만 원 이런보다는 1대1로 만 원으로 저렴하게 네. 무료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많이 오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만큼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섯 네. 명 미만 네. 그 모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다섯 네. 명만 모이면 비즈니스 된다. 네. 그러니까 다섯 명 미만이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그런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그럼 내가 이제 뭐 1대1로 하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뭐 이걸 다섯 명을 늘리고 열 명을 늘린 그런 게 좀 기술이 있나요? 성공 네. 경험이 쌓이고 네.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수강생들의 변화 사례들이 좀 많이 쌓였을 때 그러니까 후기나 변화 사례들이 쌓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네. 조금 인원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많은 인원 뭐 몇십 명을 모아서 한다라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때 1대1로 했다가 몇 명으로 확장 다음 단계에서 몇 명으로 늘리시는 걸 권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한 5명 미만? 5명 미만. 내가 컨트롤하기 제일 좋은 숫자가 저는 네. 8명에서 10명 미만인 것 같아요. 혼자서 컨트롤 처음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작가님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내가 어떤 이제 모임이라든지 강의를 만들어서 뭐 내가 SNS에 이제 뭐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전 90% 이상이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액이 안 되는 거죠. 이 목액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목액은 네. 안 되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네. 저도 제일 힘든 게 사실 목액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급증. 그러니까 아, 왜 당장에 성과가 안 나지? 왜 당장에 결과가 안 나지? 그러면은 이게 제풀에 제가 지쳐서 그 메신저 사업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메신저를 하면요 네. 지속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직업이랑 병행해서 투잡식으로 네. 처음 해보고 성과가 나면 전쪽으로 뛰어들어라 항상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목액은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안 되는 게 정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도 이제 나왔던 내용에 그 목표 설정하는 거.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번 강의 10명이 목표다. 네. 그러면은 10명이 모집됐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왜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왜 목표가 달성이 안 됐는지 그걸 계속 피드백해 보는 습관. 네. 그러니까 성공 노트, 실패 노트. 저는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공했으면 왜 성공했는지. 그러면 그걸 더 개선시켜 나가면 되고 네. 실패했으면은 이거 안 되네. 그러면은 거기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지? 그걸 네. 계속 본인이 답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은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영향력이 꽤 생기신 분이잖아요.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생기신 분인데 여전히 목액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네네. 제일 힘든 건 사실 목액이에요. 네. 지금 사실 온라인으로 강의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 이제 그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줌으로. 네. 그때는 제가 강의 처음에는 막 100명짜리 줌을 썼는데 네. 100명이 넘게 막 신청을 해가지고 300명짜리 요금제를 썼어요. 근데 막 300명도 넘게 막 강의를 신청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이렇게 강의를 무료 강의나 이렇게 하더라도 뭐 50명, 100명도 모으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워낙 또 이제 그런 강의들이 많아지고 또 뭐 클래스 101이라든지 뭐 클래스유 뭐 그런 또 대형 그런 교육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제일 힘든 게 모집이죠, 사실. 지금도 어려우시고. 네네네. 저도 계속 목액에 대한 공부들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목액을 이제 수도 없이 이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목액의 포인트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퍼주기 전략. 그러니까, 퍼주기 전략. 네, 저는 항상 이제
뭐 PPT도 드리고 네. 강의 영상도 드리고 네. 또 항상 100% 환불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면 100% 네. 환불해 드린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이 본질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분한테 그러니까 내 수강생이 네.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네. 하나를 더 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도움이 되는 걸 계속 정보를 드리고 네. 또 제 오픈 채팅방에 한 3,000명 정도 계시는데 네. 계속 좋은 정보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진심은 통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돈 때문에 강의하는 사람인지 진짜 네.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강의하는 사람인지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금 꾸준하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 환불제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시고 네. 이제 뭐 만족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 안에 이제 뭐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환불을 해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인가요? 네네네.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은 아니고요.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도 환불을 해드리는데 사실 뭐 오프라인은 그렇게 환불 대면하고 나서 뭐 환불해서 이런 경우들은 뭐 100명 중에 한 명? 예, 온라인 강의도 뭐 그렇게 뭐 100명 중에 세 명?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100% 환불 제도라는 게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지 그 네. 이제 악의를 가지신 분이 100명 중에 한 명은 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딱 들어보고 그러니까 네.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는 저랑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보고 강사님 들어보니까 뭐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실까?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고 빨리 이제 그런 분들 빨리 보내드리는 게 뭐 그거 갖고 돈 갖고 막 실갱이 하느니 네. 네. 저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서 도와드리는 게 빠르지 거기에 에너지 소모하느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은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아 별로입니다 하면은 작가님을 뭐 다른 뭐 말 없이 그냥 바로 환불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마음에 안 드신다는데 뭐 빨리 환불해 드려야지 않습니다. 이제 메신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만의 그 메시지가 있어야 이 메신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자기만의 메신저를 좀 찾는 방법, 뭐 좀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아, 이 책 88페이지 네. 메신저 온다 책 88페이지에 좀 정리를 잘 해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자신만의 메시지를 찾는 7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네. 제가 어떻게 메시지를 찾았는지 좀 정리해봤어요. 네. 네. 첫 번째 자신의 아이디어를 메모한다. 네. 그러니까 수집, 분류, 활용이 중요하거든요. 메모할 네. 때. 네. 그러니까 먼저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수집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노션을 좀 추천드려요. 예전에는 네. 에버노트를 많이 썼는데 네. 지금 이제 노션에다가 네. 핸드폰에 기록하면 PC에 뜨고 PC에 네. 기록하면 핸드폰에 다 연동이 되니까 네. 수집. 먼저는 막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분류예요. 주제별 분류. 네. 그다음에 그거를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기록하는 목적은 활용인데 네. 기록만 해놓고 안 보면 안 되거든요. 네. 자신의 아이디어를 메모한다. 저는 아이디어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 네. 독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요. 작가님도 그러실 거예요. 책 많이 읽으시죠. 네. 네. 책 읽다 보면 막 아이디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옆에다 써놓고 또 노션이나 이렇게 계속 그 컴퓨터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SNS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알린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많이 공유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SNS에다가 빨리 공유를 해야지 네.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뭐랄까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거기다가 먼저 등록을 딱 해놔야지 네. SNS 공간에 먼저 등록을 해놔야지 네. 딱 날짜들이 어차피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누가 먼저 했던 얘기인지. 네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고 다 이게 자기 생각이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SNS 딱 쳐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누가 먼저 이거를 네, 발언을 그쵸. 했는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SNS 통해서 빨리 알린다. 그다음에 네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예전에 이제 안경 실험을 했는데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네. 뭐 노란 안경 끼고 보면 다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전환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로 다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근데 생각해보면 경기가 좋았던 적이, 저 태어나고 경기가 좋았던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없거든요. 늘 불경기. 네, 늘 항상 불경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원래 항상 안 좋다. 그럼 코로나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러니까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사실 코로나가 있고 나서 온라인 강의가 훨씬 더 많아졌고, 네. 이 지식산업 세계가 5년 그쵸. 앞당겨졌다고 하거든요. 지금 유튜브 시장도 엄청 커졌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런 것처럼 저는 코로나의 어떤 나쁜 단적인 안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관점을 바꿔서 전환시켜서 여기서 좋았던 건 뭐지? 네. 그러니까 나쁘다 사람들이 다 안 좋다 안 좋다 네. 하니까 안 좋은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얻은 건 뭐지? 이렇게 좀 긍정의 사고로 네. 이렇게 스위치 시키는 거죠. 다섯 번째 내가 도울 대상을 찾는다. 이게 고객인데 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가?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더라도 네.
이 메시지를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섯 번째,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 나 자신의 메시지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메신저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인 인풋이 있어야 압도적인 아웃풋. 그러니까 배움이 있어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자신의 메시지를 지식 상품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월 8천 벌었을 때 네. 그 토니 로빈스 세미나 이제 미국에 사는데 한 2만 명 정도 들어요. 네. 거기서 이제 줌으로 접속해서 듣는데 네. 거기 이제 딘이라는 세일즈 전문가가 나왔어요. 네. 그 사람이 딱 얘기하는 게 파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판매할 때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왠지 제가 사기꾼인 것 같고 네. 왠지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제가 이걸 판매하지 않으면은 네.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작가님이 유튜브를 해서 네. 이걸 영상 올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명감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비용을 받고 네. 비용을 받아야지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쵸, 그것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비용을 받아야지 이 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네. 마음을 먹고 하니까 네. 이게 돈 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네. 그럼 작가님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게 된 게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게? 네. 계속 책을 읽고 계속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메신저 사업을 하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마인드에 대한 강의가 있고요. 스킬에 네. 대한 강의가 있어요. 기존에는 네. 제가 다 스킬에 대한 강의만 했었거든요. 네. 뭐 스마트폰 사용법, 뭐 3P 바인더 사용법, 뭐 네. 시간 관리법, 목표 관리법 어떤 스킬에 대해서만 다뤘다면은 네. 지금은 좀 마인드를 더 강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메신저 사업을 해야 되느냐. 네. 네, 어떤 메신저의 중요성, 메신저의 태도. 네.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제 주위에 월 1억씩 수익을 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 어떤 스킬에 대한 걸 배우는데 돈을 쓰기보다는 마인드에 대한 걸 배우는데 돈을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드, 태도가 더 중요하다. 마인드를 배우는 게 어렵나요? 아니면 스킬을 배우는 게 어렵나요? 사실 마인드가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네. 배우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인드에 대한 교육은? 아,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지식과 경험으로 수익하기 가정이라고 해서 네.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못 하다가 네. 지금 이제 온라인 과정 4주 과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의 한 70% 네. 70%는 마인드의 중요성을 하고 있고 한 3주 있어요. 정도는 네, 네. 3주 정도 들으면은 내가 이제 뭐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이 사라지고 네, 그런 사명감이 생기는 건가요?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준비된 자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준비만 한단 말이에요. 네, 그쵸, 그쵸. 저는 무조건 공지부터 올리기 시작해요. 아, 네, 이런 네. 강의 한다고?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똥줄이 타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럼 공지를 올려놓고 돈을 네. 무조건 받게 해요. 네. 만 원이라도. 네. 그럼 비용을 받으면은 밤새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그걸 성공 경험을 해보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네, 조금 수월하죠. 아. 저는 약간 이제 실행 코치라고 해서 네. 그걸 실행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그 시작을 이제 도와주는 건가요? 네네, 같이. 시작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떤 뭐 강의를 뭐 예를 들어 한다고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에버노트 말씀하셨으니까. 에버노트를 나도 좀 할 줄 아니까 강의해야지 하면은 그럼 강의 블로그에 쓰면 되나? 근데 책에서는 나의 고객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 고객이라는 게 어떻게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고객을 찾죠? 아, 제일 쉬운 방법은 네. 5년 전에 나를 생각하면 돼요. 작가님 5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저요? 빨리 유튜브 해라. 아, 빨리 유튜브 해라? 네.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나 5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먼저 그 대상을 딱 앞에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네. 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고객이 10년 전 저예요. 5년 전에 저.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메신저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지금 수강생분들한테 하는 거죠. 아, 그건 딱 맞겠네요, 진짜. 그게. 네네. 이야,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쵸.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진짜 확 와닿아서, 네네, 정말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셀링 포인트라고 할까요? 네네네. 설득이 잘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아, 그럼 이제 처음 이제 작가님 말씀 듣고 이제 블로그에 대해 일단 질러놨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돈 만 원 벌어봐야 커피 사주고 예를 들어 뭐 작가님 처음 했던 것처럼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지치잖아요. 보통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냥 뭐 그냥 오늘로 칠게요.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 작가님 찾아와가지고 저도 작가님처럼 메신저로 살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럼 작가님은 이 사람이 그래도 뭐
그래도 20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의 돈을 벌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최소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빠르면 6개월이요? 네. 누구나요? 사람마다 진짜 다 차이가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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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네. 해보시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3, 40대 네. 좀 젊은 분들이 이게 조금 빨라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해보셨거나 네, 네. 이런 조금 교육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네. 이게 확실히 빠르고, 그러니까 아예 컨텐츠가 없고 아예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사실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네, 네. 근데 자기가 진짜 노력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얼만큼 여기다 시간을 쏟느냐.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이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책 읽고 글 쓰고 네. 맨날 이 생각만 하니까 이게 빠른 거예요. 이게 생각 회로가 빠른데 네. 또 뭐 가정도 있으시고 아이도 있으시고 네. 또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은 하루에 최소 한 시간은 써야 되는데 네, 그쵸, 그쵸. 하루에 한 시간도 못 쓰는 거죠. 그게 못 쓰시는 분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밀리는 거예요. 다음에 교육을 해봐도 과제를 꾸준하게, 사실 교육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제거든요. 네네네. 근데 교육은 듣고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네. 과제는 안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여기도 얼만큼의 시간을 쏘느냐에 따라서 네. 내가 메신저에 성공하느냐, 네. 메신저 사업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렸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수없이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그래도 제대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200에 300 정도 수익을 내시더라. 빠르면은 네, 네 빠른 같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 지금 SNS 하시는 게 아까 열몇 가지? 15가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5가지. 그 어떤 플랫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 저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네네네. 뭐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네. 뭐 인스타그램. 네. 그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카톡 채널이랑 네. 오픈 채팅방이고요. 아, 네. 뭐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네. 지금 기본적으로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아. SNS 채널 다 운영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를 다 다른 컨텐츠를 올리기보다는 네네. 하나의 영상을 찍으면은 뭐 네이버 TV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아. 거죠. 그리고 그거를 영상을 따로 이렇게 별도 찍지 않고 준 강의 할 때 그거를 이제 송출을 해요. 유튜브에다가 그걸 또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편집을 못해서 네. 그냥 자르는 것만 아. 해서 짧게 잘라서 이렇게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듣기로는 카톡방에 지금 있는 사람들 3,000명 네. 이상. 그 많은 분들이 특히 메신저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을 알 거고 나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모을 수 있나요? 아, 사람을 모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무료 강의, 무료 네. 영상, 네. 무료 소책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좀 제가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무료 강의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청 안 할 수 있는데 네. 무료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선 일단 신청하거든요. 근데 무료 강의는 이제 실시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무료 강의를 한 다음에 네. 그 무료 강의 영상을 녹화해서 그 영상을 네. 판매를 해요. 만 원에. 그리고 무료 영상 또 이제 인원을 더 많이 모아야겠다. 그럼 무료 강의했던 영상을 네. 녹화해가지고 무료 영상 드립니다. 네. 아까 못 들으셨죠? 이거 신청하세요. 그래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받죠. 그 다음에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건 무료 소책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00명 모으는데 거의 80, 90%는 다 무료 소책자로 모았어요. 뭐 밴드, 카페, 네. 뭐 카톡 채널 네. 다 3,000명 이상씩 사람들이 있는데 네. 다 결국에는 무료 소책자였어요. 예전에 이제 에버노트 무료 소책자. 에버노트 그 강의 PPT를 PDF로 전환한 다음에 네. 한 150페이지 되는데 이거 받고 싶은 분들 신청하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무료 나눠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드린 거죠. 그리고 이 책도 네. 뭐 무료 수책자 네. 뭐 요약본 신청하세요 해서 네. 이제 드린 거고요. 그럼 수책자라고 하면 이제 그 몇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럼 뭐 페이지 수는 내가 정하기 나름인데 네. 보통 저는 뭐 PPT 같은 경우는 100페이지 네. 뭐 PDF 같은 경우에는 뭐 15에서 20장 정도? 그 양이 그래도 상당히 되네요. 그래도. 네네. 그럼 이제 체감적으로 보시기에 무료하고 1만원하고 사실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거인 돈일 수 있잖아요. 근데 체감적으로 목에게 효과에서 봤을 때 무료와 1만원은 어떤가요? 그 사람들 반응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익화를 목적으로 둔다면은 저는 처음에는 무료로 하는 게 맞지만 네. 계속 이게 내가 그거 허들을 못 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내가 무료로만 하다 보면은 네. 내가 돈 받는 게 미안해서 그쵸, 제 주변에서도 계속 무료로만 하시는 분들 네.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네.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차이를 둬야죠. 그러니까 무료도 하지만 무료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일단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마트에 가면 먹어보고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료를 한 다음에 계속 시식으로만 하면 이 회사가 유지가 안 되겠죠. 결국 메신저 사업도 사업이니까 무료로 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만 원을 해서 결제하게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무료로만 듣던 사람들이 100만원짜리 상품 안 사거든요. 만원짜리 상품 구매했던 사람이 100만원짜리 상품 사요. 그러니까 만원 써본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산다고. 그쵸, 그쵸. 배우는데 돈을 쓰는 사람들이 네. 고가의 상품도 구매하죠. 근데 무료 강의만 듣는 사람들은 끝까지 무료 강의만 들어요. 근데 우리 고객들은 이 사람들이 사실 아닌 거죠. 네. 작가님이 그러면 이제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신데 그 찾아오는 수강생들의 뭐 특징이랄까요? 뭐 나이, 성별, 뭐 이런 뭐 특징적인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어떤 분들이? 지금 제가 해보면 거의 이제 30대에서 40대, 네. 워킹맘이나 이제 육아하고 계신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거의 한 60-70%. 일단은 그 30-40 이제 워킹맘이나 이제 육아 개념 중이신, 예, 네. 하신다는 건데 뭐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를 키우는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었잖아요. 혹은 직장 생활 하면서도 이 메신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직장 생활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평일엔 배달하고 네. 이제 평일 저녁 시간에 주말 시간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은 네. 수입이 그 없는 상태에서 메신저 사업에 뛰어들다 보면은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그쵸, 그쵸. 사람들을 계속 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계속 유료 홍보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보를 처음엔 줘야 되는데 정보를 안 주고 계속 홍보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사람들 보면 계속 광고만 하는 거예요. 광고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근데 신청자가 없어요. 왜 처음에는 계속 나를 인지도가 알려지기까지는 계속 무료나 이렇게 알려주고 무료 코칭이나 무료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고 네. 저렴한 걸 해야 되는데 계속 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100만 원짜리 딱 올려보면은 누가 신청하겠어요? 당연히 신청을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뭐 한 달에 필요한 돈이 200만 원, 300만 원이라면은 그 정도의 꾸준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시간 관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평일 저녁이나 주말 시간에 내가 작게 해서 네. 뭐 50만원, 100만원 벌어보는 경험, 그 다음에 또 시간 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내가 인지도가 쌓이면은 이제 직장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뛰어넘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전적으로 하면 사실 제일 좋고, 그래도 저는 뭐 몇 년 동안은 내가 힘들어도 이제 겸직 이렇게,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물론 싫어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병행하는 거. 그럼 작가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 저는 이거 전업하겠습니다. 저는 도시락 싸왔구나 하면서 말리죠. 아, 진짜요? 네. 말릴 정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업으로 사실 시간이 많다고 메신저 사업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네. 시간이 많으면은 시간이 확보가 되면 하겠다. 네. 근데 시간이 없어도 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으면 더 잘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사실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에 한 시간은 나를 위해서 메신저 사업에 투자하는 거, 메신저의 시간을 갖는 거,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전업으로 딱 그만, 제 주위에 그래요. 네. 저 이거 그만두고 이거 전쪽 뛰어들겠어요. 네. 이거 하겠어요 하면은 저는 무조건 말려요. 네. 오히려 말리시는구나. 네. 그럼 이제 그냥 다니면서 일단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콘텐츠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요? 네. 사실 근래에 이제 서점에 가서 보면은 네. 다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네. 뭐 유튜브, 네. 당장 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어떤 수익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엔 주식 투자를 할래도 부동산 투자를 할래도 네. 내가 어떤 시드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능력?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버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값을 높이는 법. 네네. 저의 멘토이신 이제 강기영 대표님이랑 또 계시는데 네. 3P 바인더를 만드신 네.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할 때 네. 버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네. 200만도 못 벌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월 1000만 원 하기 위해서 계속 배움에 투자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돈 버는 법?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돈 버는 법이면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욕구, 네. 네. 욕망 이거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걸 하면 가장 반응이 뜨겁겠네요. 그렇죠. 작가님도 이제 유튜브 채널 보면은 돈과 관련된 채널의 영상이 아무래도 보면 네. 조회수가 높을 그쵸, 거예요. 그쵸, 네. 다른 것들 보면 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내 어떤 그거와 직결된 네. 내 생계와 직결된 이런 네. 부분들 사실 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네. 먼저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저도 처음에 되게 막연했거든요. 내가 네.
내가 무슨 메신저야? 네. 내가 어떻게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네. 어떻게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진짜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네.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지라도 네.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은 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저는 독서랑 메모. 네. 저는 독서가 없으면은 제 삶이 없고요. 메모가 네. 없으면 제 삶이 없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내가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책 읽는 거, 그다음에 메모하는 거, 그걸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책 읽는 것도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이제 실용 독서법이라고 해서 네. 책을 쉽게 읽는 거, 그다음에 네. 빠르게 읽는 거, 네.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50페이지씩 이렇게 책을 접어놓고 네네네. 딱 요게 목표예요. 아. 하루 50페이지 읽는 거. 그럼 뭐 30분 1시간이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독서 네. 안 하고 성공한 사람도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공했어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시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루에 50페이지 독서 요것부터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하시는구나. 네네네.